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둘, 셋. 레아 스튜디오. 오! 오! 미쳤어! 잠깐! 인형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인형? 우후! 어우, 섹시. 맞습니다, 우리가! 예! 오늘 왜 또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 31일날 V앱을 하다가 뭐 내년 목표? 하고 싶은 거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디타가 이제 화보를 찍고 싶다 얘기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찍자 라는 얘기 나왔던 거 다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다시 보러 가주세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끊고 나서 우리가 진짜 하자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계속 얘기했었어요. 재밌을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고 정말 하자. 찍어보자 우리끼리. 올해는 뭔가 이런 도전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는 촬영 날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그때 이야기했었던 화보를 찍자. 나는. 콘텐츠에 오늘은 디데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예쁘게 디타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제가 디타 오기 조금 정리해놨는데 이제 꾸미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래? 그러면 보면 안 돼요? 안 해? 응. 좋아. 일단 안으로 가봅시다. 가가! 지금 좀 정리는 해놨는데 정리가 안 돼 있네. 이제 쿠키를 베이킹하고 이렇게 꾸몄어요. 괜찮다. 머핀도 있는데. 오레오 머핀. 자, 우리가 여기 좀 꾸미고 다시 세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준비가 거의 완료돼서 지금 디타는 안에 있어요. 안에 궁금하죠?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다라다다다 짜. 와. 이렇게는 더 대박인데 이미? 그니까 대박이다. 잠깐. 레아 언니 옷이에요. 레아 스튜디오. 오! 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시작! 잠깐만. 우와! 좋아. 좋아! 미쳤어! 좋아. 어우, 예뻐. 이런 분위기도 괜찮지 않아? 좋아. 그치? 넥스트. 얘랑 단둘이서 찍고 싶은데 좀 흰백에서 찍어볼까? 그치? 뭔가 단둘이만의 그 느낌 있잖아. 맞아. 장소를 이동해봤어요. 테리베어랑 투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봐. 그 여자
지금 잠깐 옷을 체인지 중인데요. 봐봐요. 인형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인형. 오, 완전 느낌이 바뀌었다. 괜찮지? 어. 너무 많이 찍어놔서 끊었거든요, 촬영하는 모습. 근데 대박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작자 다시 열차를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모습은 너무 많아서 찍지 않겠습니다. 결과물만 봐주세요. 맞아. 그러면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우리. 음료수 시켰어요. 엔츄러스. 헤헤헤. 지금 한 2시부터, 와! 2시부터 찍기 시작해서 5시에요, 벌써. 그러니까. 저도 보너스로 찍었어요. 이거 언니 옷이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내 옷입니다. 저기 보너스로 찍었어요. 지금 갑자기 눈이 와서 밖에서도 찍으려고 했는데 아, 뒤타 추우면 안 되는 스타일인데. 되거든요. 뭐 찍을 때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착장은 보시다시피 우후! 우후! 이번에는 예민해. 센 언니! 센 언니 스타일. 그래서 화장을 디타가 바꾼다고 합니다. 아이라이너도 넣어주고. 좋습니다. 아유. 자, 화장을 하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이. 세 번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끊을게요. 네. 결과물은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미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점을 찍고 싶어서 지금 디타한테 부탁해서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찍을 거 찍었거든요. 점을 제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큰데? 봐봐. 아우, 섹시. 그것도 결과물은 사진으로 확인해주세요. 지금 시각이 7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24분. 5시간 반 동안 열심히 찍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박수! 와.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너무 많아서 일단은 보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타한테 몇 개는 이제 지우라고 하고 있어요.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진짜 작품이야, 거의. 그치? 찍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좀 많이 다르긴 했는데 왜냐면 안에서 찍기가 애매했거든요, 맞아. 계속. 원래 안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너무 많이 찍었어. 그래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밖에서 찍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괜찮아가지고 완전 결과물이 훨씬 생각보다 훨씬 너무 좋아서 이런 것도 괜찮다. 완전 진짜 화보라니까 작품이야. 지타가 SNS에 올려주실 거예요. 마지막 두 개는 제가 원하는 걸 했는데 그것도 제가 너무 매우 만족스럽게 맞아, 찍었습니다. 언니가 하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맞아.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수고했어요.